반드시 빼앗긴 명예를 되찾아드리겠습니다. 고 김상영 국장님 명예와 그리고 순직을 위해서 저희 서울의 소리가 우리 국장님을 위해서 투쟁할 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병대여 일어나! 양평 군민들아 일어나라! 모든 군인, 경찰, 공무원, 공권력들은 분노하라! 윤석열 정권은 권력을 찬탈해서 자기들의 사리 세움을 위해서 자기들의 모든 이권을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고 온갖 술수와 거짓으로 2년 반을 집권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올 가을 안에 윤석열 김건희를 끌어내려야만 우리 대한민국은 정상궤도에 올라설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저는 김상영 국장님만 이야기하고 내려갑니다. 우리 귀한 고상만 선생님이 자세하게 얘기했지만 저는 전태일 실록 12권의 저자입니다. 저분의 빈소에서 저는 굳게 맹세했습니다. 저분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에 저분의 정기나 아니면 저분의 일대기를 제가 꼭 집필해서 저분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저는 저분에 관한 책을 쓸 것이며 그리고 이 윤석열 김건희가 다음 주 6일날 대검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저만 현재까지 제외를 시켰습니다. 지난 어제 금요일 정도는 저한테 연락을 줘야 제가 다음 주 진술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제도 제가 대검을 찾아가고 중앙지검을 찾아가서 어떻게 되고 있느냐라고 물어 알려주기나 하나요? 제가 전화 한번 받지도 않고 물어 알아봤더니 아직도 검토 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수사심의위원회 위원들 앞에 가서 하나하나 사실관계를 해주면 15명의 위원들이 흔들린답니다. 그래서 저를 아예 빼놓고 형식적으로 지금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려고 작당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수사심의위원회가 무혐의로 종결이 되고 그대로 밀고 간다면 우리 서울의 소리와 저 그리고 모든 우리 진보 민주 시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 분노가 전국에 그 분노의 불길이 일어서 민중봉기가 일어날 것을 분명히 경고하니까 수사심의위원회 15명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최재원 목사를 반드시 진술하고 그의 의견을 경청하기를 다시 한번 권면하며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